12월 첫 번째, 1.5번째 주에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여선홍 강남 구의원이 경향신문과 함께 추적한 결과 강남구의 시민의식 선진화팀에서 네이버 기사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신현이 라이징입니다. 네. 저희 이 사건 당시 전에는 사실 강남구청장 누군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죠. 강남 구민들도 잘 모르는데. 네. 네. 당시 기사에는 이 직원이 개인 의지로 혼자 달았다고 진술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네. 그리고 2016년 내내 민방위 교육장에서 싸우고 박 전 대통령한테 화환 주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직원시켜서 증거 지우다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횡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의 경제 상황을 잘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되게 웃기는 사람이 있어. 네. 그를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웃겼다가 아니라 횡령이라니까? 보통? 횡령으로 잡아라, 횡령!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는 그냥 벌금으로 끝났다가. 네. 네. 횡령 아니면 증거인멸 정도입니다. 네. 이미 증거인멸 혐의도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구속이 되면서 본인이 만든 말춤 손목 동상 모양으로 수갑차고 구속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손이상 선생이 인스타에 외국인들이 그 말춤 동상 앞에 사진 찍은 거 모아가지고 올려놨는데 네. 보니까 진짜 웃기다. 아니 그걸 누가 수갑찬손이라고 한 이후부터 계속 수갑찬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이 나라는 성범죄율 짱 뭐 이런 거 같잖아. 네. 신 전 구청장의 내리막길은 2017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신현이와 김누트의 오빠야가 차트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이었고요. 신연희가 지고 네. 신연희가 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연희 씨 옆에 있던 홍대 여신도 같이 떴다. 네. 김루트 씨 보고 싶네요. 네.